스프링스에서 뉴이어즈를 보냈어요. 착한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아 뭔가 이렇게 하나? 몰라. 어쨌든 팜스프링스에서 뉴이어즈를 보냈어요. 팜스프링스를 좀 구경하러 나가려고요. 그래서 데일리 메이크업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거창한 건 없고 말 그대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몰라. 근데 그냥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섀도우 이런 걸로. 사실 저는 단어 막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할게요. 이렇게 붙여서 눈썹 모양은 자기 얼굴형을 생각해서 전 약간 얼굴이 좀 계란형이기 때문에 아치를 크게 하면은 높게 하면은 되게 싸나워 보이더라고요. 원래도 제가 또 막 착한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약간 일자 같은 느낌으로 해준 거예요. 살짝 뒤에 아치가 살짝 있게만 아, 펜슬로도 살짝 펜슬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쓰거든요. 한 가지 색상만 쓰는 것보다 두 가지를 약간 믹스하는 게 뭐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눈썹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좀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눈썹 그려주고 난 다음에 저의 꿀팁! 마스카라를 쓸 거예요. 브라우 마스카라 말고 그냥 속눈썹 마스카라를 이쪽에다가 살짝 이제 해서 결을 좀 살려줄 거예요. 이렇게 브라운 마스카라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앞쪽부터 이렇게 세워서 뒤는 연결만. 뭐가 이렇게 잘 살아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좀 살아있는 걸 좋아해요. 이 팁은 수정이가 가르쳐달라고 했던 저 뭐 잘한다고 아직 안 가르쳐줬는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정말 제가 4개는 쓴 것 같아요. 4개 제가 정말 잘 쓰는 발라줄 거예요. 아래도 연결. Next! 뷰로 찍어줄게요. 뷰로 찍을 때 못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막 찍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은 항상 왜 그렇게 세게 찝냐고 눈썹 다 빠진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잘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이렇게 눈썹 좀 올라갔죠.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쓸 거예요. 이거는 아 뭔가 막 이렇게 하나? 몰라. 어쨌든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쓸 건데 이 제품은 좋은 거는 안 번진다는 거. 보이거나 말거나 그냥 나 편한 대로? 나도 모르겠다. 라인. 그냥 젤 라이너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저는 브라운이랑 블랙을 여기에 그냥 담아가지고 반반 담아서 섞어 쓰거든요. 눈을 살짝 잡아주고 그리기 편하게. 저는 약간 꼬리를 좀 내리는 편? 그냥 이 눈 모양 그대로 그냥 하거든요. 오늘은 왜 이렇게 잘 그려지지?
된 것 같아. 이 아까 팔레트랑 브라운 두 가지를, 하나는 펄이 좀 있는 거고 하나는 펄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 위를 덮어줄 거예요. 젤 라이너로 그렸으니까. 다음 이렇게 하고 저의 꿀팁! 자, 성냥님 나오십니다. 이 막대기는 내가 어디서 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샵에서는 이렇게 그 떡볶이 먹는 꼬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쓰더라고요. 그것도 잘 되긴 하는 것 같아. 떡볶이 꼬치. 입술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아, 마무리 커버를 할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사용하는 컨실러고요. 제가 햇빛을 조금만 봐도 이렇게 주근깨가 좀 올라오는 느낌. Alright. 코랄 그냥 스틱. 뭐라 그래? 다막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에. 다음 이제 립을 바를 차례예요. 오늘은 무슨 색깔을 바를까? 저는 겉에를 약간 이런 색깔로 한번 정리해주고. 이것도 괜찮겠다. 안쪽에 발라서 해줄 겁니다. 좋았어. 짠! 네,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데일리 메이크업인지라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은 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 좀 가까이 한 번만 보여드릴까? 짠! 메이크업을 완성! 오늘은 좀 그냥 내추럴한 그런 메이크업인데 다른 메이크업이 또 보고 싶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파는 거 재밌죠?